내가 살고 싶다. 자발적 백수 남금필. 한 슬픈 외계인 이야기로 공모전 결과를 기다리는 중. 말 넘어? 아직 발표 안 났냐? 할 때 되면 하겠죠. 됐다. 하지 말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 아버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던 말이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믿었던가. 어둡지 않은 믿음은 배신이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빗줄기 속에서 한 통의 문자가 뚜둥. 안녕하세요, 남금필 작가님. 쓰담 미디어 편집자 유재우 대리입니다. 당선작 명단에는 누락됐지만 작가님의 작품이 단편 부문 특별상에 선정되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희망도 다시 이어졌다. 남금필 아자잣. 화장님! 어? 화장님 진짜 오랜만이다. 그 취업하셨어요? 그런 셈이지. 아, 그러니까 특채니까. 특채요? 어디인데요? 여기야. 여기 이 동네 어쩐 일이야? 저희도 뭐 같이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이주임은? 사람은 위기를 겪어봐야지 안다고 딱 본 모습이 나왔비대. 연락을 착착 싶더만 잠시 탑비스에게 썩어 문드러지면서. 드디어 스탑미디어 본사에 입장한 감격의 날이 다가오고. 남금필 작가님 맞으시죠? 제가 연락드렸던 편집팀 유재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혹시 엔딩에 ET 오마주 한 거 맞으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범인들은 그 표절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업계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네요. 마지막 아들 사진에서 뭔가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특별 부문이라도 신설해서 작가님 상 드려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상은 아니지만 노력상에도 감격해버림. 상금으로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장편 부문 대상 시간 순삭의 시흥구사 작가님. 수상자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과 웹툰 정식연재 특전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식 같은 자리는 나처럼 포멀하게 입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시작은 100만 원이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 오늘 네가 사냐? 아니, 술은 네가 평소에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면 대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뭐 첫째들한테 주는 경유상 정도? 대한민국 웹툰계를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 중 괴물 신인. 남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와! 서비스야? 그럴 리가요. 화장실 갔을 때 시켰어. 내가 먹고 싶어서. 축하해. 43년간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낼 줄은 몰랐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니. 지금 꿈인가요? 수고 많았다. 만화는 이제 깨끗이 잊어버려라. 아니, 왜요? 해보고 싶은 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지.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는 일을 하라고. 뭐든 이거 네, 지난번에 빌린 거 용돈도 좀 넣었어. 그럼 이제 데뷔하는 거야? 아니 뭐 데뷔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지. 아빠의 다음 작품이 바로 데뷔작이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해. 더 이상 딸한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전설의 데뷔작을 위해 일단 일을 해야 한다. 남금필. 옛 선비들이 그러했듯 주경야독을 하는 수밖에. 오후 바로 알바 자리를 구합니다. 포름 알데히드가 언더에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던 락밴드죠. 제가 초대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메디메디칼은? 의료 소모품 회사입니다. 욕창 방지 밴드. 예. 원하시는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업에 대한 미팅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달만 일해보고 싶습니다. 3개월 이하는 곤란한데. 좋습니다. 까짓거 3개월 뭐 해보지 뭐.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에 저당 잡혀있다. 8,590원으로 시작했던 시급도 9,25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온몸에서 감자튀김 냄새를 풍기는 44살이 있을까. 꽤 멋있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제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쟤 좀 이상해. 와,
시간. 작품 평가받는 시간. 이번엔 사극을 그리셔서 허를 찔렸네요. 타임머신도 나오고 SF적인 요소도 있고 주인공이 고군분투해서 1년 만에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결말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이. 그림도 점점 안정적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근데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시장 수요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캐주얼한 그림만 만들어진다면 데뷔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캐주얼한 그릇 안에서 젊은이들의 신금을 울릴 메시지 비를 내리게 하지요. 또 까인 거임. 내부 회의에서만 벌써 11번째 탈락. 1년 동안 고분분투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만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 만화는 만화일 뿐 현실과는 달랐다. 물론 영화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영화처럼 변신하는 놈들도 현실에 있기는 하다. 대상 시간 순삭의 시흥구사 작가님.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라 그런지 코드도 안 맞다. 두 분 수상 동기셨죠? 잘 됐다. 오늘 시흥구사 작가님이 한턱 쏜다고 하셔서 저희 팀 회식하기로 했는데. 나 감자 튀겨야 한다. 작가님 팬이에요. 응원합니다. 응원 따위는 산더미로 쌓여봤자 내가 친한 딴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본사 들어갔다가 바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뭐 제일 오래 일하기도 했고 여기서 1년 이상 일한 알바가 없으니까. 으아, 넌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골! 오케이 오케이 골! 짠! 뭐 하시는 거예요? 새빨간 대낮부터?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알바? 응, 알았어요. 응, 알았으니까 가, 꼬맹아. 아니,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2층에 썸 났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여기서 아저씨가 나이 제일 많잖아요. 기분 못 갔지만 일단 직접 가보기로. 아니, 몇 살이야? 아니, 이 양반들이 신성한 매장에서 술을 먹잖아요. 어, 그러면 안 되지. 양반? 양반! 야, 그래,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냐, 규정을 했냐! 저 손님, 저 규정상 저희 매장에서는 저기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당신 점장이지? 대체 알바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 뭐? 아, 나와봐! 아, 이 새끼야, 너! 아, 야, 너 지금 사람 밀었냐, 지금? 어? 너 뭐하는 새끼야? 너 걸리지 마! 인연인가? 또 만났어. CCTV 다 확인하셨죠? 이분하고 폭행 없었던 겁니다. 본인들끼리 다 넘어지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 1년 만인가? 아, 또 이렇게 신세를 지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 동네 살아요? 아니요, 일 때문에. 아, 아, 하시는 일이 탐정이랬지. 아, 사건이라는 게 뭐 사방팔방 생기는 거니까. 우와, 구수다. 나 다시 잘해볼 생각 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한 전부인 때문에 속상한 친구와 술 한잔 하게 됩니다. 흥신소? 오늘 아주 무례한 놈들이 겁대가리 없이 소란을 피웠는데 이 친구가 깔끔하게 정리해줬거든. 한편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에 위기를 맞은 금필의 아버지. 리모델링 좀 하자고. 그 아들놈이 자꾸 그냥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거 아들 말대로 하자고. 예. 수리하고 월세 올리면 남사장 가게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텐데. 그동안도 제 사정 봐주셔서 월세도 그냥 최소한으로 올리신 거 잘 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술 좀 드신 남금필 작가님. 감자탕에서 입가 심하고 노래방으로 고고! 재밌는 놈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 눈치도 안 보고. 지금도 또 만화 작가님 되시겠다고 저러는 거 보면 한심해 보이다가도 이 나이에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아, 왜 이래? 니 뒤엔 나 있다. 오 마이 유 프렌드! 힘들고 거친 세상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더니 으억! 일 끝나고 입찰했습니다, 아버지! 갈아입고 가요. 아이, 이거 입고 가기에는 좀 찝찝하시잖아. 갑작스러운 따뜻함 때문인지 뭔가 떠오르는 듯. 얌전하게 하고 다녀야지 무시 안 당해.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 거냐? 너 이 새끼 아직도 쌈박질하고 다녀?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있다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창하와도 마주치게 됩니다. 택시 타고 가요.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저는 버리지 않고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된 남근필. 언제 둘이 이렇게 됐어? 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지임 소식은 모르지? 어디서 잘 묻고 잘 차려입고 앉겠어요. 그래. 늘 그렇듯 하루가 시작되고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남근필. 아싸! 왜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죠?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너랑은 말을 안 섞기로 결심을 했다. 만 밥을 먹으려면 먹든가. 저는 지금 밥 먹은 시간도 쪼개서 신성한 작품 활동 중입니다. 하드보일드 액션물에 살아있는 동작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고 있다고요. 바둑만은 한번 그려보는 거 어떠냐? 내가 아이디어도 줄 수 있는데. 뭐 아버지가 트렌드를 알아요? 근데 딸 상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인데. 수시는 진짜로 지원 안 하려고? 아직 모르겠어요. 야 너 고3이야. 어? 벌써 지금 6월인데. 상아 너는 한부모 전형이라서 과만 잘 고르면 서울 상위권 수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너 학원은 다니고 있지? 영어랑 수학만. 그래 뭐 아버지랑 상의 한번 잘 좀 해봐. 응? 다른 집 고3 애들은 사춘기네 상전이네 그냥 유난들 떤다더만 우리 상어만 같으면 열병도 키우지. 유일무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전세계에 얘 딱 하나지. 요즘 애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이 그림체가. 글쎄. 아빠 말하는 주제나 스토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그림체가 문제인 것 같아. 저희 저 사람들처럼 나가서 반응을 한번 직접 보든가. 버스킹? 상하의 말에 바로 고! 어? 귀엽다. 원숭이인가 봐. 어, 맞습니다. 원숭이. 우리도 그릴까? 그럴까? 특별히 뭐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금필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는 중. 하지만 뭐야 이게. 봐, 내 얼굴이 이렇게 길어? 원하는 대로 주면 된다는 거죠? 망했다 생각한 그때 작가님! 어? 오히려 작가님은 다른 젊은 작가님들보다 훨씬 더 영한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이런 금필 설레고 있어. 아 제가 편집자님을 좀 그려봤는데요. 정말요? 저 그림에 설마 감동? 아 그냥 뭐 느낌대로 그린 거라. 저 이거 가져도 돼요? 아 그럼요. 사인도 해주셔야죠. 사인요? 우와 완전 친해졌어. 짱이 댄스 동호회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에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는 회사에 좀 적응도 돼서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엄청 재밌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 전 흰천과 바람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낭만적이시네요.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작가님한테는 늘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무슨 냄새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냄새인데? 혹시 좋아하시는 게? 전 튀김 좋아해요. 특히 감자튀김? 혹시 공연 보러 오실래요? 예? 작가님이 와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예!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미쳤어? 미칠 만큼 그녀가 좋아지고 있어. 처음엔 그저 한 명에 스쳐가는 편집자일 뿐이었는데 나는 그녀의 춤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나의 그림에 감동을 받았다. 서로에게 예술적 동기와 영감이 되는 고귀한 관계. 오, 나의 뮤즈. 뭐? 뮤즈라니. 형님, 그 집필 중이신 하드보일드 액션 작품은 잘 되고 계십니까? 로맨스물로 바꿨어. 에? 제목은 오, 나의 뮤즈. 운명적이고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지. 기다리던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금필의 마음에 확 꽂힌 그녀. 이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진짜 고마워요. 지금이 기회? 미라 씨. 네? 친구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고백의 결과는 잠시 후에. 한편 금필의 친구는 이미 이혼한 전처 남자친구 있는지 뒷조사나 부탁하는 게 좀 치사하고 쫑팽이 같죠? 주혁 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쪽은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호윤! 잔소리할 거지 또? 안 해, 안 해, 빨리 와. 사실 상아는 의젓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뿐이었던 듯. 바로 마음을 바꿨지만 하필 그때 그 모습을 목격한 한주혁. 반발하네. 완전 개털이네. 얘는 뭐 태블릿 같은 것도 없냐. 레트로? 난 거? 다시 집어넣어라. 봐봐! 당황한 상아는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 구불목에 왜 들어간 거야? 부모님 연락처 좀 줘봐. 학생! 금필의 말에 세상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녀. 라는 제목 생각해봤는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역시 작가님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땐 친구랑 술 한 잔이 최고. 왜 저래? 44년만 살면서 처음 봤다. 그렇게 곤란해하는 인간의 얼굴을. 처음 아닌 것 같은데. 너 그 우리 반에 김태희라고 알지? 눈이 자주 마주쳐. 이거 어떡하면 되냐 이거. 이것만 넣으면. 갑작스럽겠지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17년간 살면서 처음 봤지. 그렇게 곤란해하는 인간의 얼굴. 오지리야.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너한테 말 거는 여자애가 아예 없었지 아마.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버림받았어. 둘 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 제가 로맨스물을 쓰시는 형님을 돕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뭔데? 두리도나스 알바랑 미팅 잡아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니네들이랑 미팅을 하면 되겠니? 에이,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만남의 기적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기적 따위를 믿지 않는단다. 에이, 아니 그쪽도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 누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일단 고! 예! 점장님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점장님 아니야. 우리 매장에서 제일 오래 일해서 시급 제일 높은 알바 리더 형님이죠. 여기가 제일 연장자. 나이가? 26이요. 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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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나는 이거 진짜 잘해. 난 이거 잘하는 남자 좋아하는. 뭐? 남자만 잘하는 거 아니야. 여자도 잘하는 사람 있어. 나? 오. 나도 잘할걸? 하나, 둘, 셋. 뜨. 아, 맛있게 맛있게. 땅콩 삼겹살. 둘. 아, 잘하. 잘하. 어떡하냐? 집에 가고 싶겠다. 만화 그리신다고요? 44시라면서요? 그 나이면 이런 애 나와서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때리는 말인데 아프다. 빛이 사라진 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편집자님, 점장님, 이웃분들, 젊은이들이여. 그 뒤로 너한테 말 거는 여자가
아예 없었지. 네가 제일 나빠 임마. 왜 안 쳐? 저 아저씨 왜 저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도 되겠습니까? 금필의 마음을 찔렀던 미팅녀는 지금. 잠깐만요. 아까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무례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찐 반찬. 고백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겁나 섹시했어요. 나랑 사깁시다 누님. 불쌍한 남금필은 어쩌고.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